하였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한국에 가면요, 그 스티커 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고 한국에서 일찍 떠나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 오락실처럼 이 가게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 스티커로 만들어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자판기가 10대 정도만 딱 있는 게 그게 스티커 사진 방 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자판기 같은 데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나서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사진이 이제 스티커로 만들어져서 나와서 이 어린아이들은 친구들끼리 그걸 찍어가지고 핸드폰에 붙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학생이 이제 그 스티커 사진방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면 그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조금 밝게 한다든지 좀 예쁘게 만든다든지. 근데 그 중에 잡티 제거 기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학생이 자기 이제 피부를 깨끗하게 보이려고 잡티 제거 기능을 이렇게 딱 눌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 버튼을 딱 누르고 사진을 딱 받아봤는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눈이 좀 조그만 친구였거든요. 근데 잡티 제거 기능을 누르고 사진을 뽑았는데 눈이 없는 사진이 나와버린 거예요. 얼굴에 눈이 없어요. 그 잡티 제거를 했을 뿐인데 그냥 얼굴에 있는 조그만 두 눈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한국에 가면은 나는 절대로 잡티 제거 기능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게 웃으면 눈이 좀 작아지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외모로는 이게 구원받을 방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외모로 구원받은 것이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로 이렇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외모가 아니면 다른 걸로는 좀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모아놓은 돈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화려한 경력이나 재능 아니면 경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것도 역시 이렇게 별로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똑같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뭐 이 어디서 받은 큰 공로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국가 무공 훈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에 대해서 이 훈장을 가지고 상쇄할 만한 어마어마한 이 혁혁한 공로를 세운 어떤 그런 공로나 아니면 상장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마도 예수님을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감격적인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놓을 게 있다고 만약에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실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감격적인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몇 가지의 감격적인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발생하게 되는 감격적인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 과거로부터 나의 모든 죄가
자유로워지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감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감격적인 감격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뜨겁게 일어나는 무언가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 심장이 몽실몽실해지는 그런 감격이 여러분 안에 살아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그런 감격이 조금 사그라들었거나 아니면 그런 감격이 없는 것 같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감격은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감격입니다. 오늘 말씀 그 이사야서 12장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사야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 보니까 그날에 하는 단어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날에 하는 단어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12장 1절에서 시작하는 이 그날에 라고 하는 단어 in that day,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날에 혹은 이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임마누엘서라고 불리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일어나는 그날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이 어제 본문 같은 경우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 날이고 그 싹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결코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날은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는 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말하기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You will say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너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인 네가 이 미래형으로 이 미래의 그날이 된 미래에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미래 시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 이스라엘이 미래의 시점에 전에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미래의 시점에 전에는이 해당되는 현재의 일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 미래 시점에 그때 당시의 현재인 이제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의 일을 또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 나오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 사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래의 시점에서 전에는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현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미래가 되면 그 미래의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현재가 과거의 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현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도 이사야서를 쭉 읽어오고 있는데 이사야서 9장 9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arrogance and 이 완악한 마음을 영어로는 pride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pride of heart.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자랑하는 내가 지극히 높아져 가고 있는 그 마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프라이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녀에게 I'm so proud of you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한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나에게 적용했을 때는 그것이 교만이 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랑이 이 프라이드가 나에게 적용된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완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결정이 나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그 생각,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고 내가 내리는 결정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인류에게 죄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악한 마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사야서 9장 7절, 12절, 17절 그리고 21절, 10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센텐스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그 멸망에 대한 진노를 멈추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 센텐스가 뭐냐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그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끝내 그 펴신 손을 접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를 받도록 그 자리에 남겨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미래에서 바라보는 지금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고 계시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의 시점,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 미래의 시점에 이제는으로 시작되는 그 상황에는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그날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주의 진노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을까요? 그날의 진노를 돌이키실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진노를 바라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시점에 이스라엘에게 끝끝내 손을 접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진노를 바라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큐티를 잘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진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큰 서판에다가 이 마할랄렐 하스바스라고 써라, 너는 급속하게 약탈물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대적에게 노획물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커다란 서판에다 적어서 그것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메시지 자체가 진노의 메시지잖아요. 너희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결국에는 전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 큰 서판에 들고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급기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 똑같은 문구인 마할랄렐 하스바스로 짓게 되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곧 죽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의 예고가 즉시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그 진노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진노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현재 시점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이 없으시다면
뭐하러 이렇게 계속 진노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헤어질 부부라면 뭐하러 계속 싸우겠어요?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싸우는 건 뭔가 희망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지금 돌이키라고, 그리고 또 죄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노는 사랑에 대한 다른 말일 수 있습니다. 진노는 사랑하는 자식의 잘못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모퉁이돌 선교회 이삭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삭 목사님이 한국에 가셔서 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신 거예요. 강연을 하는데 이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근데 한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의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에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막 이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혼내는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전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저쪽에 앉아 있었던 한 학생이 이 기분을 굉장히 불쾌한 모습으로 벌떡 일어나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 이렇게 좀 짓궂으시죠. 그 학생을 거기다 세우고 그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정말 아주 심하게 막 혼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럴 거면은 너한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너한테는 꿈이 없다. 너 그럴 거면은 너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냐? 막 이렇게 심한 말들을 계속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듣다가 그 학생이 그 강당을 이렇게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계속 하시고 설교가 거의 끝마칠 때쯤 그 학생이 다시 강당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마지막 목사님의 설교가 마무리될 동안 그 학생이 한없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학생을 만나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혼이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자기가 잘못한 어떤 많은 일들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혼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메시지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진노의 그늘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되는 감격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에게 발생하는 두 번째 감격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감격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2절 뒷부분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는 것은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그가 노래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여신 굉장히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 앞부분을 그런데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 앞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영어로 그 부분을 보면 God is my salvation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혹시 이렇게 깨달으셨습니까? 여기서 지금 my salvation, 이 God is my salvation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가 equal my salvation 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equal 나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나의 구원은 그 하나님 자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에게 감격적인 구원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필요가 나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의 무엇이 나의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은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달란트를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마태복음 20장 1절은 천국은이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걸 보면요 한국말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친구와 함께 즐겁게 얘기를 나누면서 중간에 오락실에 잠깐 들려서 놀다가 과자를 사 먹고 학교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내가 학교에 간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여기 한글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 뒤로 가서 보면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다시 한번 보면요.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landowner.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집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면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것 같은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간은요 부사 형용사 다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빼고 노란색만 보면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집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그 하나님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체가 나의 천국,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속에 뛰어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꽉 잡고 있었던 것은 이 배의 난간과 기둥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내가 의지하는 전부를 내어버리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었던 난간에서 손을 놓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무리를 잘 걸어가고 있을 때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물속에 빠져들었을 때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물 위에 빠져들었을 때도 베드로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가 손을 놓고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빠지고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험난한 인생에 여러 가지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감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극복하기 힘든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무엇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내 필요가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내 아픔이 사라지든 사라지지 않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서라고 얘기하는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사야 선지서에는 그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전포고가 담겨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세상에 무슨 험한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에도 그 감격적인 사건이 나에게 깨달아져서 큰 울음과 기쁨이 용솟음쳐 오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마르지 않는 생수를 약속받은 것처럼,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고 계속 샘솟아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3절에 보면, 이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 속에서 물을 얘기할 때 감격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 예수님 자신이 되시는 그 생수의 감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세 번째 감격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 감격적인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고 얘기하는 장면에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하라, 부르라, 그리고 선포하라, 높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감사하고 부르고 이 선포하고 높이는 것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부르고 선포하고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가 부르고 있는 이 노래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노래의 주체는,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래는 내가 부르고 있지만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노래의 주제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노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단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Reflection,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죠? 거울을 가끔 안 보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을 텐데, 거울을 보시면 여기에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제가 이 거울을 바라보는데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은 거울인가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거울이 보이시나요? 거울을 보면 뭐가 보이시죠? 내가 보이죠?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은 나. 이 거울은 나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감격적인 사건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노래하고 있는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찬송할 것, 지금 이 찬송을 하고 있는 이 찬송의 주제는 뭐냐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이 말의 단어의 원래 뜻은 탁월함 그리고 또 영광 같은 것을 의미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기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게 되는 그런 극히 아름다운 일이 이스라엘에게 발생을 했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그 모든 나라가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사건이, 그것이 바로 감격적인 사건으로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무엇에 대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감격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감격은 이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감격과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감격이 잊지 않고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그 감격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악의 그늘에서 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있어야만 그 감격이 나로부터 흘러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해 보면 그 감격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호로 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소리 높여 부르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하나는 기뻐 소리치라 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한 단어는 환호하라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이 소리 높여 부르라 하는 단어로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 안에 일어난 사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격적이고 환호하며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게 여러 가지를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쉽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는 내가 가진 감격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자꾸자꾸 나에게 넘쳐나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자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나의 입술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감사가 되어서 그 감격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삶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적이어서 그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되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감격적인 일들이 드러나는 일로 나타남으로 세상에게 보여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입술과 나의 손과 발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그 한국 영화 제목이 신장개업이라는 영화인데요,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온 게 있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짜장면을 먹으러 가는데요, 이쪽 짜장면집에 갔다가 이쪽에서 좀 불친절하게 대해서 앞에 집에 있는 짜장면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조금 그렇잖아요. 뭔가 이 잘못 온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왔기 때문에 짜장면을 한 그릇 시켰어요. 근데 짜장면을 시켜서 먹었는데 이 아까 들어갔던 그 짜장면집과 거기 있던 손님들이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간 걸 알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만에 그 들어갔던 사람이 그 집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막 배를 움켜쥐고 막 이렇게 쓰러질 것처럼 그 짜장면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저기 짜장면집 완전 맛이 없고 배탈이 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약국에 가서 내가 지금 속이 너무 얹히고 속이 안 좋아서 지금 약을 좀 사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사가 아니 그 지금 짜장면집 갔다 왔는데 왜 거기 짜장면이 맛이 없고 이상했냐라고 얘기했더니만 이 사람이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짜장면집이 너무 맛있는데 내가 뭐라고 어떻게 내 그 지식으로는 뭘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내가 한마디만 하자면 여섯 그릇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한 그 한마디 여섯 그릇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가 엄청난 이 파워풀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짜장면집이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뭔가 인위적으로 자기가 뭔가 그 짜장면을 막 소개하려고 하고 이 짜장면집 진짜 좋아요라고 얘기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자신이 느꼈던 것 정말 맛있었던 것을 입 밖으로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감격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저의 마음 가운데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감격이 있다면 나에게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면 그것이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이 되었다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감격이 나의 입술로 넘쳐서 흘러나지 않고서 배길 수 없는 그 상황이 안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 안 믿는 영혼과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감각도 여전히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의 심장이 그냥 딱딱한 채로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금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의 인생의 감격이 되었는지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게 맞는지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